자,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미 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에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호재 소재들도 풍부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 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사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주택인지 개요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용산 같은 경우도 한 8, 90호 이상이 개발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강북이지만 사실은 서울시의 한 중심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중심지가 다시 신도시급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호선이죠.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2.4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대지 면적이 좀 높습니다. 한 6평 조금 넘는 6.11평입니다. 평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방, 거실, 주방 등의 어떤 원룸, 원거실 정도의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풀옵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임차들을 놓고 개발에 향후 차익을 얻으실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그런 주택이기도 합니다. 2023년이죠. 내년에 준공, 4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매매가는 5억 7,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특징도 함께 봐주실까요? 네, 용산에서는 좀 내노라하는 그런 건축 시행을 하시는 건축 시공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젊은 층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룸과 1.5룸으로 구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세련된 외관들을 갖고 계실 수 있고요. 지금 두 모습이 시공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도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부 역시 지금 화이트 톤으로 해서 채광이라든가 좀 1.5룸이라든가 원룸의 좁은 이미지를 좀 탈 피하기 위해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좀 용이하고 좀 넓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원룸 세대의 직장인이라든가 또 학교 학생들이 거주하기 굉장히 용이하도록 풀옵션으로 제공되어 있기도 합니다. 냉장고뿐만 아니라 세탁기, 공기청정기, 인덕션으로 지금 몸만 들어와서 그냥 살면 될 정도의 어떤 붙박이 시설까지 풀로 제공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근에 좀 개발지라서 신축이 없는 그런 희귀성뿐만 아니라 신축을 선호하고 있는 직장인군이죠. 주변에 있는 고소득 직장인군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 그런 곳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그런 구조적인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담하게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지어집니다. 내년 봄에 바로 만나볼 수가 있는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이라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4층짜리 건물 중에 4층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모습들 한번 잘 살펴드렸고 지금부터는 지금 살펴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이 일대가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를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지와 호재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 여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용산의 개발지 중에서 사실 역에서 도보를 이용할 만한 곳이 사실은 거의 뭐 희소할 정도로 용산 개발지에 역세권 개발이 많이 좀 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 중에서도 사실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투자처로 괄목하게 주목을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호선이죠.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뭐 여러 가지 노선들이 신설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제 업무지 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있고요.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대형 백화점, 병원들의 생활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산역이죠. 신용산역에서 지금 이미 만들어진 그런 생활 인프라들을 동시에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발지고 한강변에 있으면서도 충분한 생활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볼거리와 먹을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거리들이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용산 한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에 강남으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강북 쪽에 기성으로 있는 광화문과 종로에 있는 그런 직장인 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심 내에 밀접해져 있는 뭐 1.5루미라든가 원룸에 그런 답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도시에 있는 그런 OPU보다는 사실은 한강변에 있는 이런 1.5룸에 대한 원룸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뭐 임차 월세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놓다가 차익을 얻으실 수 있는 이중 구도의 어떤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에 대한 그런 계속해서 뉴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마스터 플랜이 이미 이제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고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개발을 하든 이런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만들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국제 업무 도시죠. 한 15년 동안 거의 방치됐던 15만 1000평방미터의 넓은 부지가 이제는 괄목할 만한 아시아 최대의 그런 실리콘 밸리로 거듭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용산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코레일이 한 72% 정도의 그런 그 부지 확보를 갖고 있는데요. 한 18조 원의 규모로 이런 매각이 되어진다면 민자가 함께해서 바로 그 시행이 가능한 그런 국제 업무도 시로 거듭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한 1,500%까지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롯데타워죠. 롯데타워가 123층, 555층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그 123층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도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또 우리나라 최고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초고층의 업무 빌딩으로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업무 빌딩만 구성된다면 굉장히 재미가 없을 텐데요.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이 그 개념이 이 국제 업무 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차는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어져 있는 건물과 건물과의 연결 안에 충분한 공원이라든가 휴게 시설들, 직장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6천 세대 정도의 어떤 그 가구 정도만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한 70% 이상이 업무 오피스 시설로 분양이 될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서고자 하는 각 세계적인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어떤 오피스 타워죠. 그런 그 용산에다가 그 전두 기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실공범 뭐 싱가포르 이상의 어떤 용산 국제화가 국제 업무 지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은 용산의 새로운 강남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용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핫한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도시 계획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23년도죠. 2023년도에는
어쨌든 착공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국제 업무 도시로 몰려드는 국제의 젊은 층과 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기대해 보실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군 기지도 굉장히 개발이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죠. 대통령 직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에 있는 사우스포스트 안에 있는 그런 그 미군 기지들을 반환하고 또 메인포스트로 옮겨가면서 사우스포스트에 있는 용산 민족공원도 같이 개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죠.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한 341평방미터 정도라고 하면 이곳 같은 경우는 301평방미터로 거의 대동소이한 규모로 만들어지는 도심 속의 공원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또 뒤에 있는 공원, 또 산들이 같이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80에서 90% 이상이 개발지로 지금 진행 중이고 이미 확정이 되고 또 확정 예정에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어떤 신설 노선들도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GTX B노선이 지금 용산역을 관통할 예정이 있습니다. 용산역 지하화가 서울역과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면 용산역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는데요. GTX B노선이 연결이 된다면 인천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천에 있는 항이죠. 인천 항구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노선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용산 일대 여러 가지 역세권 쉬프트라든가 신속 통합 계획에 이미 다 해당이 된 것도 신청을 하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지정이 된 곳과 또 모아타운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용산 어느 곳을 둘러봐도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물건지 앞에 있는 산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LG건설에서 그 신고 제한을 완화시키는 오세훈 시장의 발표 이후 다시금 건축 설계들을 좀 변경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초고층에 한강변 뷰가 되는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에 있고요. 물건지와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가치가 바로 직접적인 이 물건지의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호재들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물건 같은 경우는 원유로 사가죠. 10월 27일 날, 26일 날 발표하고 10월 27일 이전에 착공을 마친 곳에 한해서 이 모아타운의 입주권이 확정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이미 확정이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로 거듭날 이런 아파트 빌라의 투자처는 굉장히 희귀하기도 하고요. 특히 용산 원유로 사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조금 더 연식이 된 아파트들도 한 23억에서 30억을 호가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향후 아파트의 가치 또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하더라도 향후에 좀 이렇게 만들어질 그런 아파트의 가격대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조금 더 원하는 평형이라든가 원하는 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모아타운 확정 이후에 이미 조합원이 확정되어져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입주권을 확보하시는 그런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용산은 개발의 교과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발 호재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얘기 여기 있죠. 거기다가 교통호재 중에서도 교통호재 꽃 아니겠습니까? GTX 이야기가 여기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정말 부동산 얘기하면 난리가 난 게 바로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인데 여기 바로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핵심적인 개발 호재들 다 품고 있는 곳이 용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구 원유로 사가의 주택,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럼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고 지구를 정비하고 있는 그런 곳도 지금 평당 가가 굉장히 높은 호가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지 평형이 지금 6.11평으로 확보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평당가 대비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를 말씀드립니다. 5억 7,800만 원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생애 최초라던가 그 다음에 무주택의 어떤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그 접근도가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확보될 수 있고요.
또 뭐 실제적으로 뭐 전세를 활용을 하신다면 한 4억 한 4천만 원대의 그런 그 전세가를 형성 그 투자금으로 입주권 향후에 뭐 20억에서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확보된 입주권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